며느리 배꼽 옆에 며느리 미식개도 있으니까, 며느리 미식개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며느리 미식개는 며느리 배꼽과 같은 환경에서 자생을 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만은 꽃의 모양이 다릅니다. 며느리 미식개의 꽃은 이렇게 생겼고, 며느리 배꼽의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며느리 배꼽이고요. 요거는 며느리 미식개입니다. 이제 며느리 미식개는 양명으로 낭인이라 그러고, 맛은 쓰고 시고 성질은 평합니다. 며느리 배꼽과 같은 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적용하는 병에는 이제 며느리 미식개는 해독 작용과 섭진, 치질, 피부병 등을 치료하고 또 식욕 촉진을 하고 또 몸속에 덩어리로 맺혀 있는 어혈 덩어리를 풀어서 피가 잘 통하게 하고 또 타박상을 입어서 멍이 들고 통증이 심할 때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맑은 진물이 흐르는 아토피 피부염에도 일진하게 달인물로 씻어주고 또 부드러운 손을 찧어서 붙여놓고 그렇게 하면 잘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질도 치료를 하고, 이건 역시 며느리 배꼽처럼 나물로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갈고리 같은 가시가 있으니까 아주 부드러운 어린순, 이런 부드러운 어린순을 이제 그 며느리 배꼽처럼 샐러드로 무쳐 먹거나 또 튀김을 튀겨 먹거나 또 비빔밥 재료로 이용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끓는 물에 데쳐 가지고도 뭐 가진 양념에 무쳐 먹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며느리 미식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옛날에 고부 간의 갈등이 심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이제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좋은 화장지가 많지만은 옛날에는 여자분들은 이제 볼일 보고 나면은 풀을 뜯어서 밑을 닦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미운 시어머니가 이 풀을 뜯어다가 화장실에다가 놔뒀는데 이걸로 밑을 닦은 며느리가 이 갈고리에 긁혀서 상처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 미식개라는 말이 있고 여자분들은 자궁화수증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진하게 삶은 물로 씻어주면은 자궁화수가 잘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 밑이 병이 들었을 때 치료하는 약초라는 의미에서 며느리 미식개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며느리 미식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